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딱 맞는 허리에 다리가 넉넉하고 접어 입기 좋은 스트레이트 청바지. 와, 대박. 딱 맞는 말이야, 진짜. 가미가 굉장히 새로운 게 제가 영국 패턴을 알게 된 지가 딱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이 청바지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 사이즈도 잘 모르고 막 영국 사이즈 뭐야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좀 많이 크게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때 1년 전에 이 머천댄 미스 패턴을 알고 나서 막 너무 마음에 든다 막 이렇게 예쁜 옷을 집에서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패턴 판매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번역해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바지 패턴인데요 이게 1년 전딱 그때도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만들었던 요거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막 일일이 풀로 붙여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1년 전에 진짜 용감하게 청바지 도전하고 청바지 대박 힘들구나 알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들면 옷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청바지는 만들어 봤으니까 이걸로 다른 바지 응용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계절상 린넨 바지, 린넨 거기다가 또좀 약간 와이드 그런 바지 입고 싶잖아요. 이게 청바지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뒷부분에 같은 데는 여기 스티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쁜 주머니를 만든다거나 벨트 고리 같은 경우도 린넨 바지는 안 해도 될것 같고 벨트 벨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앞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여기 청바지 특유의 여기 딱 이렇게 다섯 개 주머니 있잖아요. 다섯 번째 주머니. 요 조그만 주머니도 안 만들어도 되겠고. 여기 이렇게 스티치가 있어요. 요런 독특한 청바지만의 요런 느낌들은 굳이 안 넣어줘도 되겠다. 그래서 작업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혹시 비치는 거 아니겠지? 청바지 주머니 있잖아요. 청바지 주머니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 안쪽에는 이렇게 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이 주머니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 제가 1년 전이랑 완전 정말 똑같은 실수를 지금 또 했다는 거.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지?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흰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어도 예쁘다. 그럴 나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흰 티셔츠에 청바지에 대한 로망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렇게 조끼 하나 걸쳐야 좀 편안하고 더 좋더라고요. 이 조끼도 그 영국 머첸트앤밀스 패턴으로 만든 조끼인데 이 조끼 패턴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아무래도 우리 나이대에는 조끼 같은 거 많이 찾게 되잖아요. 하나 더 입으면 조금 더 커버도 되고 입었을 때좀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조끼 자체가 굉장히 쓸모가 많잖아요. 추울 때도 입고 요즘처럼 기온이 애매할 때 이럴 때 하나 딱 걸쳐주면 좋으니까요. 지금 바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끼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바지에 대한 그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로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봉틀을 하면서 아 뭐를 만들어 보고 싶어 약간 그런 아이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는 청바지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바지 뭐 청바지는 사실 패턴 없이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운 패턴 없이 만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아이템이라서 원하는 그 모양의 그런 청바지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 청바지가 그러니까 패턴으로 나오기 아주 적합한 모양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스키니진이야. 그러면 그거는 레깅스도 되고 스키니진도 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청바지 고유의 그런 매력이 좀 감소가 되는데 이 청바지는 일자 바지면서 그렇다고 독특한 와이드 핏이야 뭐 베기 핏이야 이런 청바지가 아니고 일자 청바지 그냥 곧이곧대로 쑥 내려가는 이런 청바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들어서 입었을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이런 바지를 이런 모양의 청바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패턴 하나 사가지고 하나만 만들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지 저런 바지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린넨 바지를 만든 거예요. 약간 핑크, 인디 핑크 이런 린넨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어떤 모양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버뮤다 팬츠 그냥 무릎까지 잘라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차라리 요렇게 짧게 이런 걸로 만들어도 그냥 린넨 반바지, 여름에 입는 그런 반바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 바지 패턴이 워낙에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복잡한 부분을 몇 군데 막 싹싹 빼고 바지를 만들었더니 굉장히 수월하고 금방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두 번째 만든 거라서 더좀 쉽게 느껴졌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청바지를 좀 도전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워. 막 너무 두껍고 막내 재봉틀로 좀안될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린넨 바지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사이즈 괜찮네. 나한테 요 정도면 괜찮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청바지 원단 사셔가지고 그 청바지, 그야말로 청바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청바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제리뉴 구멍가게에서 이 청바지 패턴 구매하셔서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름 옷, 좀 가벼운 옷, 네, 그런 거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